대구에서는 어제 한 고층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. 당시 엘리베이터엔 20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비상벨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구조되기까지 30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. 대구 달서구의 고층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건 오전 9시 20분쯤. 이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 직원 등 20명이 탄 엘리베이터가 3층과 4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춘 겁니다. 놀란 탑승자들은 비상벨을 눌렀지만 이마저도 먹통이었습니다. 갑자기 쿵 하면서 그냥 떨어지면 3층으로 또 떨어지더라고요. 아래층으로 또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아예 그냥 멈췄고 아예 버튼 자체 아무 작동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. 좁은 공간에서 탑승자들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혀 30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. 산소가 부족하다, 숨을 못 쉬겠어요 등 탑승객들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긴박하고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. 휴대전화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메시지로 겨우 연락이 닿은 한 탑승자의 가족이 119로 신고하면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. 이 가운데 14명은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아, 사람 정말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느꼈는 게 빨리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연식이 오래된 데다 정원을 초과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. 관리사무소 측은 엘리베이터 업체와 함께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. TBC 남효주입니다.